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원래 그 벽돌 상차하는 거 남은 자재 상체해주는 영상을 간단히 올리면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일하러 가기 전에 잠깐 카톡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자가용 지게차 한 몇 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투입되게 되셨다고 하네요. 이제 새로 아파트 현장을 잡아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이제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상당히 어리세요. 저희 그 제 아들과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하는 말로다가 제가 이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제 영업용 지게차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현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게차 일이라는 게 정말 그 개개인 사람들만큼이나 다 다양해요. 같은 일이라도 같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냥 참조만 하시고 제가 이제 제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아주 지극히 개취라 그러죠.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를 정답화하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이제 영업용 지게차는 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어요. 도비와 기계 운반을 전문을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아파트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그 현장 지게차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개인 사업자 내고 지역에서 있으면서 온갖 잡다니 다 하는 떴다방 지게차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저랑 통화하시고 이런 분은 그 아파트 현장을 하나 맡아 들어가게 되신 것 같아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약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라는데 이제 처음 해보시니까 고민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죠. 당연히요. 모든 자재를 다 떠보지도 않았고 아직 일도 많이 안 해본 상태인데 영업용에 들어와서 또 그 큰 현장을 맡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겠죠. 이제 제가 카톡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대충 들어보니까 뭐 제가 이제 그분 입장이라면은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 1000세대 미만이지만 꽤 큰 아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현장을 겪어보질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아들뻘이 되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무조건 버티라는 얘기죠. 첫 번째도 버티고 두 번째도 버티고 버티고 그 현장 하나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베테랑이 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걸 못 버티고 손 털고 나오면은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버티라고 무작정 얘기해봤자 뭘 알아야 버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진짜 그분 입장이나 생각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한테 아파트를 누가 하라 그랬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이제 초보자다. 그랬을 경우 이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게 로다 자격증을 먼저 하나 따란 얘기죠. 로다. 아파트 현장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로다 자격증 하나 정도는 꼭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 이제 로다 자격증은 상시가 아니고 1년에 4번인가 밖에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 꼭 하나 시간이 있을 때 그걸 꼭 하나 따놓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걸 따놓고 있으라고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서 주위에 이제 사장님들을 이제 분포도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제 아파트 현장이 있는 곳에 가갖고 그 주위 반경 한 5km를 살펴봐요. 그래갖고 그쪽 지게차들의 분포도를 살피는 거예요. 지역 지게차. 이제 저희처럼 떴다방 지게차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지게차들이 지금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지게차의 분포도를 살피는 거예요. 이제 그 지게차의 분포도 살피면은 뭐 7톤이 몇 대, 4.5톤이 몇 대, 또 지게차 사무실이 몇 군데고, 또 기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지게차 사무실 사장님들하고 사견화에 대해 먼저 명함 주시면서, 내가 이제 이 아파트 들어오게 된 사람인데 앞으로 뭐 도움을 주실 수 있냐 없냐 뭐 같이 도움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해서라도 사견 오세요. 뭐 식사도 한끼 하든지 그래갖고서,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이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을 때 지게차를 사든지 뭐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톤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게차가 뭐 3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4.5톤, 5톤, 6톤, 7톤, 8톤 뭐 톤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걸 버텨야 되는데 그걸 다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지게차 많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페이로다가 투입이 되는데, 왜냐면 그 땅이 지게차가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현장을 앞으로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페이로다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페이로다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어서 뭐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로다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만약 땅이 지게차 다닐만 하다 그러면은 지게차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몇 톤을 구입을 해서 내가 갖고선 주력으로 써야 된다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분 말씀은 7톤 지게차를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7톤 지게차는 잘안 맞아요, 사실은요. 그, 잘 빠지죠, 7톤이요, 오히려, 5톤보다는. 그렇다고 또 4.5톤 갖고 초보자가 철근 내리고 빔 내리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추천해 줄수 있는 게 5톤 지게차죠. 아, 물론 요즘에는 어느 정도 지게차 하신 분들은 4.5톤 갖고 다 하고 있습니다. 4.5톤이 아주 다양하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하실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다 해버리니까, 현재는 이제 그 지게차의 꽃이라 그러죠. 4.5톤이요. 4.5톤 갖고 시작하면 좋은데, 또 이제 그거 갖고 하시게 되면 또 지게차가 잘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철근 내리고 장빙 같은 거 내리려면은 초보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대부분 5톤 지게차가 가장 강력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요. 뭐 거기다가 4.5톤 하나 더 갖춰도 되고, 아니면 4.5톤에서 7톤을 갖추든지 두 대를 갖추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초보자가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대만 딱 갖춰야 되는데, 이제 저라면은 만약에 5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7톤이나 4.5톤이나 페이로다 같은 거는 옆에 지역에 계신 사무실에 계신 그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뭐 7톤이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황타기 자재 같은 거 들어올 때나 어쩌다 한 번씩 쓰지,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철근 내리고 이러는 거 5톤 갖고 다 하잖아요. 빔도 그렇고요. 근데 7톤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꼭 굳이 안 갖추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급할 때는 옆에서 불러다 쓸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 7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톤 쓸 일이 생기니까 7톤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물론 갖추면 좋은데, 7톤 갖고 또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또 버거울 때가 많아요, 땅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만약에 정안 되면 차를 한대 불러서 두 대가 같이 일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게차 혼자 일을 못하면 옆에 있는 포크레인과 같이 작업을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반에는 그 지게차 한대 갖고 뭐 버티는 거예요, 무조건. 뭐 현장에서 누가 빨리빨리 하라 그런 사람 없어요. 안전이 최고지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약간 천천히 사고 안 나게 어느 정도 버티다가 토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는 지게차가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지게차 하나 더 사든지, 이제 앞으로 많이 쓸거 4.5톤 하나 더 사든지, 아니면 이제 땅도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 됐으니까 7톤 하나 사든지, 주위에 지역에 4.5톤이 많다 그러면은 그 지게차 불러 써도 되는 거고, 오히려 7톤이 없다면 7톤을 갖추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역 지게차 분포도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살 경우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딴 지게차를 갖다 받아 쓰는데도 너무 바빠진다, 이제 중반에 넘어가면 바빠져요, 지게차가요. 혼자서 이렇게 천세대미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차뭐 7~8대 서 있는데 혼자서 하려고 그래봐요, 아주 죽어나죠. 그러다 보면 지게차를 하나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지입을 받든지 아니면은 지게차 하나 더 사서 기사를 받든지 하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쨌거나 저의 뇌피셜이라 그러죠.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이게 교과서는 아니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제가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그 환경에 맞춰서 참조만 해보시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